이번에 소개되는 마틴 D15 마호가니. 예,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 D15 14플랫 드레드넛. 14플랫 이 처음 나온 1930년대 그 드레드넛 기타를 기념해서 나온 그런 기타가 되겠죠. 아무튼 이 친구는 마호가니 사이드 탑 백이 되어 있고요.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마호가니 사이드 백, 마호가니 넥, 밴더, 밴더랬다. 마틴, 다이캐스트,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플랫 상태도 굉장히 하고 한 20년이 넘은 기타인데 아주 뭐 보관을 아주 굉장히 잘한 그런 기타 같습니다. 배부 운동은 거의 없고요. 예. 이 친구는 메이드 인 USA 제품 중에서 뭐 지금 거의 한 뭐 300 언더에서 나오는 기타인데 예, 올솔리드 제품이죠. 마호가니 탑백 사이드가 모두 마호가니 올솔리드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올솔리드 구분하는 거는 저 앞에 안에 그 지지대가 이렇게 8개가 들어가죠. 사이드에 예, 그걸 보시면 이게 솔리드가 올솔리드인지 뭐 탑백인지 예, 탑솔리드인지 예, 구분을 가능한 그런 기타. 아무튼 꿈의 기타 마틴. D15M 입문용 마틴으로 추천해 주신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Made in USA 14플랫 D15 모델이었습니다.